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삘이 팍팍 오는 80s 클라스입니다. 2018년 10대들의 모든 것이라는 뜻을 지닌 팀명 80s A to the Z가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그룹명의 뜻처럼 10대들의 청량함, 방황, 고난, 성장 등 모든 걸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8소년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 제로 피버 파트 3가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뻗어나가는 80s 클라스. 오늘은요, 80s의 캡틴 홍중 그리고 곰돌 리트리버 윤호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흥 넘치네요.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잼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80s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둘, 셋. MSO 팀 안녕하세요. 80s입니다. 그들이 왔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겸손해. 먼저 해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계속?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80s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s 홍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네. 아, 제가 인셉션 때 투표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막내 정원 씨하고 또 이제 성화 씨도 이 러브 게임 코너에 왔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얘기 전해드린 거 있습니까? 아니, 예, 얘기하세요. 특히 수현 선배님이 너무 잘 챙겨주셨다고. 특히 힐링 받고 왔대요. 힐링을 정원 씨가 특히. 아, 정원 씨가. 네. 아, 정말 너무 잘하고 갔거든요. 맞아요. 예, 또 다른 뭐 팁이나 조언 같은 거 해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가서. 자랑을 했어요. 라디오 했다고. 와서 이제 뭐 수현 선배님이 우리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엄청 좋아해 주셨다. 네. 그래서 잘 챙겨줬다고 자랑을 너무 해서. 네. 아, 도대체 얼마나. 저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약간 맛집 보러 다니듯이. 자랑하니까 이제 맛집을 보러 왔으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오니까 좀 기분이 지금 좀 좋아요? 네, 좋고 색다릅니다. 아,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 끝나고 그럼 자랑 갑니까? 숙소 가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남은 네 멤버한테 오늘 서현 선배님이 그래서 자랑해야죠. 자랑 부탁드리고. 네. 오늘 한번 느껴보시고 즐겨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80s가 주인공이라서 80s 알파벳이 팀명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의 팀과 요즘 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간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몬스타 X 이렇게. 네네. 그렇게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간 추억의 그룹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선포하는 아이돌이 있다? 그 시절 다크함으로 중무장한 엠블랙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전쟁이야 엠블랙입니다. 이준 씨가 활동 당시에 롤모델로, 본인의 롤모델로 제작자 B씨를 꼽았습니다. 많은 아이돌들에게 롤모델이 있는데요. 롤모델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미래소년의 준혁씨가 네. 우리 윤호씨가 너무 좋다면서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손편지. 지금 전달됐네요. 네, 그래서 전달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80s 멤버도 다른 아이돌들의 롤모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준혁씨에게 해줄 네. 말 영상 메시지를 좀 하나 남겨주세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네, 손편지 네.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 제가 이런 게 되게 처음이고 그리고 또 네, 데뷔 이래를 처음이라 네. 많이 좀 기분도 이상하고 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영상 메시지 하나 준혁아 하고 남겨주세요. 아,
준혁아. 네, 말을 처음 놓는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고 많이 데뷔 때부터 데뷔 앨범도 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멋있게 성장하는 그런 네 에이티즈 유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기는 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히 파이팅! 나중에 음악 방송에서 꼭 한번 만나볼 수 있길. 이번에 네.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네. 살짝 이제 계속 좀 겹치면 좋은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예전에 봤었고 네. 이번에도 예, 이 영상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윤호 씨 네. 만났죠. 네 맞아요. 데뷔 번. 앨범 때도 이제 따로 전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인사를 또 따로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중 씨는 롤 모델이 본인은 마이클 잭슨이라며 그 마이클 잭슨 옷 입고 막 이번에 모자 쓰고 막 너무 멋있었단 말이에요. 예, 저도 롤 모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 마이클 잭슨의 예.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커버도 했었고 예. 커버 영상 봐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다 알아주시는군요. 아직 시작이 불과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시작이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겨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팀프레쉬라는 독보적인 컨셉으로 인기 상승세를 탄 스테이씨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세 부르고 있습니다. 윤호 씨 안무 알고 계시네요. 대충 잘 알고 있어요. 예, 네. 워낙 맞아요. 유명해가지고. 코코기츠, 예, 홍준 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코코기츠 나중에 영상으로 정말 너무 귀여운 고양이처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은 씨가 여기 메인 보컬 시은 씨가 연기자로 데뷔해서 아이돌이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자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윤호 씨가. 우와. 정말 그 드라마에서 진짜. 액션도 있었고 뭐 밝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거기도 데뷔 3년차 그룹의 그쵸 그 캐릭터였죠. 네. 메인 보컬이면서 센터. 저희랑 약간 비슷하면서 비슷하지 않은 네. 그런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데뷔 3년차는 작가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좀 에이티즈에 맞춤으로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캐스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께서 산이랑 송하영도 네. 심지어 네. 이제 저도 워낙 작품 활동이 처음이다 네. 보니까 같은 그룹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게 네. 이제 스파클링에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맞춤형 대본인 거잖아요. 네, 맞춤형 네. 연출. 네. 아니 근데 왜 종호 씨를 따로 딴 팀에다가 넣었어? 우리 종호 씨를. 아 그냥 종호가 네. 그냥 특히나 종호의 특유의 네. 좀 그런 선배미가 있어요. 저희보다 약간 되게 나이도 약간 네. 많은 그런 좀 네. 막내답지 않은. 네. 막내지만 어른미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점 뭐였습니까? 그 드라마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점 제일 워낙, 어려웠던 거 처음인데 이제 액션 씬이나 그 드라마에서 또 제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작품 안에서도 제가 이제 연기 활동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액션 씬을 다룰 때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액션 씬이 오히려 맞아 춤추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안에서 못 해봤던 걸 다 해본 느낌. 그 사실 제 옆에서 봤는데 어땠어요 그때? 그 시기 자체가 되게 저희가 스케줄이 정말 많이 몰려있던 시기였는데 지난 컴백하고도 좀 겹친 네, 컴백이랑 그죠. 이제 경연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진짜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막 그냥 애들끼리 모이면 세 명이서 모이면 그냥 그 상황극을 연기를 연습을 그때 하는 거예요. 와, 쉬는 시간에 뭐 네. 차에서 하든 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감동도 받고 멋있었어요. 감동까지 받는. 왜냐면 피곤한데 저기서 이제 또. 드라마 잘 찍겠다고 하고 있는 게 멋있더라고요. 사실 킹덤에도 집중을 엄청 해야 맞아요. 되는데 거기다 뭐 드라마까지 해야 되고 TMI도 하나가 있는데 알려주세요. 네, 네, 제가 또 제필이 형한테 네. 따로 이제 코멘트를 듣고 싶어서 네네네. 연기하는 걸 몇 개 보여줬었거든요. 네. 코멘트 잘 해줬어요? 어땠어요? 아 자신감을 가져간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야 윤호야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얼마나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 모니터링 맞아. 해달라고 보낸다는 그 마음이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 잠도 못 자는 그 상황에. 아니, 근데 모니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죄송한데. 연기 선배. 저도 한 작품 했거든요. 웹드라마. 그렇지만 아 근데 저도 그 보낸 거에 처음에 보냈을 때 네. 약간 걱정을 했는데 윤우 씨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연기자 활동 기대하고 있을게요. 윤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눈앞에 꽃미남 F4가 나타날 것만 같죠? 꽃보다 남자 OST로 대박친 팀X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깨끗한 공기가 노래에서 느껴집니다. 청량돌 AB6IX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비식스 브리드 흐르고 있습니다. 에비식스는 자체 제작돌이란 말이에요. 뭐 거의 모든 음악을 그들이 다 만드는데 아유. 또 프로듀싱하면 우리 홍캡틴 네. 홍중씨 네. 아 이번에 로키 아 네. 진짜 너무 멋있었고 All About You 아 박수 쳐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밤마다 제가 그 곡을 듣고 있습니다. 아, 예, 또 감사합니다. 밤에 들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좋지? 예, 그러죠. 제가 아침에는 안 듣고 밤마다 듣고 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아침에 듣고 있어요. 아, 네네. 소름이다. 아니 이번에 로키를 제가 들으면서 이 곡이 네. 타이틀이 됐어야 되는데 이 전주부터 좀 들어보면 진짜 전주가 죽음이야 진짜. 아 진짜 전주 끝장나죠. 어 나온다 나. 아, 근데 이 곡이 타이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본인은 좀 욕심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아 이게 사실 이 곡을 쓰고 가이드 때부터 주변에서 이제 뭔가 타이틀성 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사실 그랬는데 기대하지 이제, 그러면 그, 근데 이제 애초에 이번 앨범 자체가 저희가 의도를 했던 거 자체가 좀 대중적인 좀 리듬과 대중적인 그동안 ATG가 안 했던 좀 힘을 좀 뺀 대중적인 음악들을 해보자 라고 예. 시도를 하고 싶었던 앨범이어서 예. 앨범 성격에 좀 더 맞는 타이틀곡들을 고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저 정말 로키 윤호 씨 이 곡 처음에 딱 듣고 느낌 어땠습니까? 일단 헬스장에서 꼭 들어요. 맞죠, 맞죠, 맞죠. 아니, 맞죠. 의욕 뿜뿜해지는 와. 그런 노래라서. 네. 확실히 저는 근데 로키도 좋은데 네. 제 감성은 얼어붙이고. 아 그래요. 아유 약간 네. 또 서정적인 그런 곡을 또 네, 좋아하죠. 좋아해서. 밤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예 네, 맞아요. 헬스장에서 로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직 헬스장을 갈 수가 없어. 갈 시간이 없어. 갈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근데 로키가 영화 로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게 76년 영화더라고요 로키가. 맞아요. 아니 그러면 홍중 씨 가 너무 옛날 영화인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영화를? 저는 원래 옛날 영화를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네. 이제 트루먼 쇼 예. 나온 짐 캐리 네네. 네, 배우님이라서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이 곡 자체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딱 임팩트 있는 어떤 그 딱 듣자마자 느낌이 오는 그런 뭔가 주인공을 예. 찾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키라는 영화에 눈이 들어왔고 최고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또 저희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 말이 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 네. 앞으로 험난한 일이 와도 우리가 에이티니와 함께 극복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에이맥스 네, 원팀.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제 생각에도 너무 잘 풀어 나온 곡인 것 같아서 브릿지 부분에 보면 또. 이제 에이티니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이렇게 또 소연 선배님께서 또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지금 되게 뿌듯하네요. 곡을 만들어 놓고 최고, 진짜 로키 최고. 너무 멋있고요. 나중에 욕심을 내본다면 아, 이 무대 나중에라도 한번 언제라도 예,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예, 욕심을 내 봅니다. 진짜. 네. 정말 멋있게 준비해서 저는 이 곡 자체는 또 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기대감이 진짜 기대. 큰 곡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확실하게 멋있게 준비해서 보물처럼 제 네. 로키처럼 한번 무대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또 패셔니스타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곡에 얼마나 또 이거 옷을 컬러를 잘 입히겠어요. 제가 나중에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곡이에요. 네.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B형 한 명에 A형 네 명이 한 팀이라고? 국내 최초 혈액형돌 B1A4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산들 씨는 불후의 명곡 최종 우승을 해서 왕중왕전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불후의 명곡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ATG가 네 번 나가가지고 세 번을 우승을 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근데 이거는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번을 나가는데 세 번 1등을 한다는 거는 우승자라는 거는 실력인데 어떻게 연습할 때 느낌이 좀 와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감 못 잡나요? 어때요? 사실 터보 선배님 편을 처음 고양이? 준비했을 때는 네. 되게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되게 이제 많이 경쟁력이 워낙 네.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해요. 걱정이 컸었는데 네. 이제 나가고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걷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씩 계속 자신감을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아 그래서 막 싸이 씨 편 이럴 때는 예 자신감 조금 더 올라오고 그치 사실 이게 준비 시간하고 또 비례하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준비 시간이 진짜 짧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그러니까 조금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편곡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형들이랑 얘기를 할 때부터 네. 임팩트를 주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막 우승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도 네. 그냥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험인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저 방송 듣고 계신 후배 아이돌들 중에 또 불후의 명곡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편곡 자체부터 그쵸. 임팩트를 좀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네.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무대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서 꼭 봐주세요. 진짜 ATEEZ 무대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어라? 이상하다. 분명 전에도 ATG가 무대 위를 훌훌 날아다니는 걸 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네? 혹시 데자부? 데자부? 확신의 아이돌 ATG가 팀명에 알파벳이 잘한다.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네. 감사합니다. 인트로 요정 윤호 씨. 네. 네. 뒤에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앞에서 홍중 씨가 미리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본인 파트 전에. 내가 처음에 포문이다 보니까요. 네. 제가 처음에 포문이다 보니까 네. 아, 이 무대를 잘 시작해야겠다. 아. 그리고 제가 목을 돌리는 동작이거든요. 네. 목을 좀 잘 풀고 가야 된다. 다른 의미로. 아, 뚝 소리 나면 큰일 나네. 네, 그렇죠. 이게. 아, 그러게. 홍중 씨 앞에 진짜 분위기 좋거든요. 아, 네. 예.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퍼포먼스 하나요? 저 약간 매일 좀 다른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씩 다르죠. 네, 오늘은 조금 약간 나 오늘 조금 좀 많이 음악에 좀 녹아들일 때는 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나고.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되게 시크하게 하고 싶은 날이 있고 네. 그래서 앞에서 하면서 사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뭔가 긴장보다도
재밌어요. 아 즐겨야죠. 아, 즐겨야죠. 진짜 즐기는 게 최고야. 팬분들이 무대 켰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보이겠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윙크라도 할까 뭐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즐겨야죠. 네.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에이티즈의 홍중윤호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데자뷰를 들었잖아요. 이번에 컴백하자마자 첫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근데 이제 너무도 급작스럽게 컴백하자마자 1위 받으셔가지고 혹시 수상소감 못한 거 있으면 좀 덧붙여서 얘기해주세요. 제 생각에 윤호 씨가 네.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어, 저는 평소에 이제 소감을 많이 할 수 있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렇지만 또 뭐 우리 저희 이제 멤버들도 비롯해서 이제 스태프분들까지 좀 이번 컴백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을 써준 만큼 잘 알아준 우리 에이티니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욱 더 멋있는 무대에 꾸밀 수 있도록 항상 성장하는 에이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니 사랑해 하고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이티니 사랑해. 사랑해요. 큰 하트네. 윤호 씨처럼. 큰 하트. 아니 홍중 씨는 이제 빌보드 200 여기 차트 진입 이런 거 이제 얘기 들었을 때 기사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제가 사실 이거를 딱 정확하게 그 가족들이랑 추석 때 잠깐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 먼저 선공개가 된 거예요. 예. 이번에 새로 진입한 팀들이다 이러면서 그걸 보고서 이걸 딱 보고 실감이 네 이게 뭐지? 안 나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빌보드 차트를 그대로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라. 근데 그때는 다 외국 곡밖에 없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노래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와 이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두 분 다. 아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 수염 홍중 씨. 아, 이거 진짜 최신인데. 네, 진짜 네. 최신. 그럼 다 봐야죠. 아, 이거 그래서. 저도 잘 안 봤는데. 아, 그거 한번 오늘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아, 오늘 예, 그거 보려고 오신 거예요. 홍중 씨 우리 에이티니한테 네. 한마디 우와. 해주시고. 예. 아 일단은 이게 또 이걸 하면 우리 또 다람쥐 예. 퓨마 이렇게 또 저를 다른 동물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네. 미리 죄송하지만 네. 고양이 수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아, 요겁니다. 그, 이거다가 이제 좀 기분 좋으면 네. 3개까지 돼요. 이렇게 되고. 네. 아 귀엽습니다. 네. 아 거기서 뭔가 고양이 야옹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아, 뭔가 감질맛 나게 사진용인데 아, 네. 동영상용으로 네 이렇게 야옹 네. 여러분 나중에 사진으로 저희가 찍어서 SNS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선의 러브게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너무 고생했다던가 아, 네. 뭐, 아니면 내 거 편집이 됐다던가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저희가 마지막 근무 때 비 맞으면서 아 근데 그게 CG로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리랑 실제죠, 다졌고 실제. 비가 난리가 맞아요. 났더라고요. 네, 살수차 가시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비를 딱 맞는데 이제 엄청 밤이던데 네, 종호가 저희가 근무신을 할 때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비를 맞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종호가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종호가 이제 같이 그 이미지를 또 찍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종호가 혼자 앉으면 안 되니까 저도 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감동종호. 네, 그때 다 같이 젖어가지고 네. 오히려 젖으니까 그리고 안 하나도 안 덥고 오히려 아, 오히려 네. 좀 시원했어요. 네, 아, 다 즐기는 거예요, 네. 진짜. 메이크업 헤어 신경 안 쓰고 네. 네. 오히려 그게 뭔가 계속 수정 안 봐도 되고 어차피 이미 네, 다 틀어졌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서 타이트한 게 사실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냥 전체 아, 그 디테일까지 보신 네. 거예요. 어, 그렇지 헤어 메이크업 신경 안 쓰니까 전체 전망 그냥 맞아요. 아, 뮤직 감독도 이참에 하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타이틀을 찍은 게 있었는데 네. 아, 뭔가 타이틀을 나오나 했는데 좀 멀리서 그렇지 그렇죠. 네. 타이틀한 샷을 찍었어도 편집이 됐을 확률이 맞아요. 높죠. 맞아요.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멋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이분들의 비주얼, 보컬, 연주 실력에 많은 사람이 알았죠. 보물 같은 밴드 FT 아일랜드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 단 한 번의 달빛을 내 눈에 담. 묵묵히 자기들만의 길을 걸어온 보람이 있는 밴드죠. 역주행 신화를 쓴 엠플라잉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줘.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옥탑방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승엽 씨 자작곡이거든요. 승엽 씨가 동생들 이끄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예, 동생들 또 장난도 다 받아줘야 되고. 자, 홍중 씨 이번 활동하면서 아, 나 이 동생 때문에 기 좀 빨렸다. 한 두 명만 꼽아주세요. 아, 두 명이요? 한 명 꼽을까요? 아, 제가 두 명 중에 누굴 꼽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서. 두 명을 딱 해주시니까 예, 편하죠? 제 생각에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자, 네. 저는 얘기 네. 못해. 아, 예, 직접 예. 저는... 누구 때문에 기가 좀 빨렸다. 아무래도 우영이랑 산이가 아주 그 둘이 붙어있으면 네. 진짜 아무도 못 말리고. 아, 지난주에도 놀라웠잖아요. 예. 토요일 날. 네, 놀라웠죠. 맞아. 아, 진짜. 근데 그 예능은 그 놀라운 토요일은 다른 멤버들도 많이 있는데 두 분이 같이 한 거는 어떻게 바스를 제일 잘하는 멤버라서 나간 거예요? 장꾸? 아니면... 제가 이 비하인드 정확하게 알아요. 어, 알려줘. 알려줘. 왜냐면 뮤비 촬영장에서 예. 대표님이 먼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예, 예. 너네 누가 K-POP 음악을 어. 너네가 좀 많이 듣니? 그치 그치. 누가 가사를 좀 잘 듣니? 네. 그래서 제가 홍중 씨가 처음... 많이 듣는데 근데. 근데 사실 이제 K-POP 쪽은 네. 성화랑 네. 우영이 산이가 진짜 강하고. 아 그래요. 저희 팝 쪽. 네. 저희 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셋을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우영이랑 산이가 네. 둘이 워낙 케미도 좋고. 좋지. 또 사실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나가는 그렇죠. 유형의 네. 이제 예능이다 보니 저희끼리 있을 때 가장 텐션이 좋은 두 아, 친구야. 그래서 또 바스도 잘할 것 같은 아. 두 친구가 이제 또 겹쳐서.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영 산이 씨는 우리 리더 캡틴 홍중 씨가 추천해서 본인들이 나가게 된 이 비하인드를 알고 있나요? 아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멤버들도 네. 다 투표를 했을 텐데. 아. 제가 얘기는 했어요. 생색은 좀 냈어요. 아, 잘하네. 네. 생색 내야 돼. 아, 네. 아, 윤호 씨는 누구를 슬쩍 투표해 줬습니까? 저도 근데 우영이 산이가 좀 아, 그랬어요. 예. 예. 아니 우영 씨는 요즘에도 윤호 씨한테 계속 뽀뽀하고 아. 예, 계속 그러나요? 어떤가요? 요즘도? 설마요. 네. 계속 이어지나요? 방에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뽀뽀를 하고 그래요. 아, 네. 아직도 뽀뽀 티즈. 갑자기 불쑥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데 아,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기가 많이 빨리시네 두 분이. 네, 여기서 우영 산이 씨로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떴다 하면 난리 났던 분들이죠. 무대를 난장판으로 써도 용서가 되는 블락비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난리나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POC가 또 패션, 예, 사복 잘 입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중 씨 저는 아 처음에 패셔니스타로 본인이 또 이제 어필하는 것도 제가 봤고 나, 네. 네. 근데 진짜 옷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네. 예. 요즘에 가을 아이템으로 하나 추천한다면 뭐 추천하고 싶어요? 가을에는 또 제가 되게 애용하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오, 뭐예요? 네. 뭐예요? 그 좀 두껍지 않은 좀 얇은 재질의 네. 베레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베레모가 홍중 씨죠. 네. 예, 너무 잘 네. 어울리죠. 네, 좋더라고요. 네. 밖에 나갈 때도 사실 좀 캐주얼한 것들은 머리 같은 게 좀 망가져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베레모 같은 거.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베레모. 사실 홍중 씨 무대할 때 베레모 쓰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반해서 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 제가 쓰고 온 적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이 달랐어. 그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르다고. 네. 아, 너무하죠. 아니, 홍준 씨가 패셔니스타인 거 제가 어떻게 또 아냐면 요즘에 올해 이 조끼가 유행입니다. 근데 아, 정말 네. 오늘 기가 막히게 정말 이야. 맞춘 듯이 조끼를 딱 입고 오신 거여서 아, 역시 홍준은 패셔니스타구나. 근데 오늘 저도 홍준 씨와 같이 아, 우리 또 제필 씨도 조끼를 입었습니다.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옆에 예쁘네 향연. 아, 향기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 아이즈원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비앙 로즈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즈원은 2018년에 데뷔했고요. ATEEZ도 같은 해 데뷔잖아요. 네. 그래서 곧 데뷔 3주년이 다가옵니다. 혹시 3주년 계획, 아,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팀끼리 얘기한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3주년 기념? 아직 3주년 기념으로 멤버들이랑 뭐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건 없지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뭔가, 저희가 저번에 천일에도 에이틴이랑 이런 좀 소통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3주년 때도 뭔가 에이틴이랑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무대를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무대까지. 네. 홍중 씨는 어때요? 사실 이제 저는 작년에 그 이제 2주년을 지나면서 3주년 때는 사실 팬분들 앞에서 저희가 뭐 콘서트라든가 팬미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번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네, 어려운 상황이라 네. 사실 이것저것 많은 방면으로 좀 열어두고 뭔가 준비를 이제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멤버들이랑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끝난 시기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해서 저 팬분들이 정말 재밌어 하실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뭐 어떤 걸 하셔도 우리 네. 또 즐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혜원 씨가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해서 예, 뽀뽀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에이티즈도 뭐 제가 여러 영상을 봤습니다. 네. 벌칙 받는 것도 봤고 벌칙이 아닌데 벌칙 같은 영상도 봤고 네네. 예. 아직도 종호 씨는 스킨십을 그렇게 싫어하나요? 이게 이제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네. 자신이 직접 스킨십 하는 걸 자체로도 싫어해가지고 예. 또 아무래도 홍중이 형이 최근에 예. 벌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받은 적 있죠. 그때 혼자 자기만 발을 딱 빼더라고요. 아니 윤호 씨한테 받았나요? 맞아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윤호가 제 네. 볼을 이렇게 잡고 강렬 있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느낌 어땠습니까? 벌칙이었나요? 그 굉장히 네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고 별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멤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끼리는 네, 웬만한 이런 가벼운 터치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지만 멤버 다른 멤버들이 되게 네. 좋아해요. 이렇게 네네. 많이 이렇게 아 윤호 씨 한번 형 안아주고 네, 홍중 형 사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또 헤드폰을 빼네요 또. 와. 좀 가까워지니까 홍중 씨가 살짝 슬쩍 몸을 피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데뷔곡으로 가요대상까지 차지한 그 시절 찐 괴물 신인 미세이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명곡입니다. 진짜 이 안무 다 생각나죠. 백걸 그걸 예,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만나볼게요. 실력 굿, 기록치 굿, 팬사랑 굿, 모든 게 굿굿 굿이에요. 판타지 비주얼을 가진 SF9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 얘기해주세요. 이게 진짜 최고다. 굿. 예. 굿.
예. 홍중이 형은요. 이게 최고다. 랩할 때 예. 제스처가. 아, 진짜. 와, 아니 이거... 그리고 눈빛 이런 네. 거 너무 잘해. 와. 특유의 좀 맞아, 약간 맞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네. 끌어든 당기게 하는 그런 아, 매력. 아, 맞아, 저는 진짜 최고야. 제스처랑 하면서 홍중 씨가 가끔 웃는 소리 있거든요. 네. 이건 너무 매력이에요. 어, 맞아. 약간 미친 듯이 약간 네. 그런 게 너무 진짜 소름이야 소름. 네. 아 이번에도 폭풍 래핑 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기요. 근데 제가 오늘 네. 지금 윤호 씨가 장점을 얘기해서 말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본인 파트 그 폭풍 랩 항상 섹시하고 센 버전 이제 들었잖아요. 그쵸, 네. 예. 오늘 그 좀 레이티는데 귀여운 버전으로 더 귀여워. 아, 네. 예, 더 반전으로 더 귀여워. 난 더 너무 귀여워. 나 아, 너무 보고 싶었어.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원래도 좀 약간 ASMR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저기요, 자꾸만 그런 눈빛으로 나 골라대요. 저기요, 내가 복구했습니다. 잠을 안 봤다. 윤호 씨,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처음 부탁드린 거죠. 너무 잘해. 윤호 씨, 네. 왜 입틀막해요? 왜? 헤드셋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현 선배님 부탁이면 다 합니다. 와, 최고, 최고.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와, 너무 최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이어서 이제 예, 네. 예, 괜찮죠? 네, 예, 괜찮죠. 자 홍중 씨가 보는 아 우리 윤호의 장점 이 최고다. 저는 윤호의 저는 춤. 아, 왜냐하면 네. 이번에도 봐봐. 맞아. 이번에도 내가 윤호다. 딱. 예. 아 진짜. 사실 예. 이게 야. 그 키가 이렇게 크고 기럭지 이렇게 좋은데 사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춤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저희도 볼 때마다 항상 놀라요. 네. 진짜 잘해요. 그거는 이제 연습이에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타고났어요? 어때요? 저는 예, 춤을 처음 배웠을 때 오히려 흥미를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춤을. 네. 노력으로. 네. 그러면 윤호 씨가 있고 이제 내 바로 밑에는 이 멤버다.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춤선, 춤 스타일은 이 친구다. 아, 한 명만. 윤호 제외하고 네. 너 스스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춤선은 네, 바로 밑에 누굽니까? 우영이요. 아, 우영 씨. 예, 예. 저랑 조금 반대. 네, 예. 그런 춤선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우영이가 조금 예, 춤선이 예쁘잖아요. 아, 역시 또 같은 방 쓰고 하니까 또 예, 맞죠, 우영 씨. 그럼. 아 근데 또 우영 씨 멋있죠. 멋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 예,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위 공개하도록 할게요.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청순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에이핑크를 보게 하라. 가요계 대표 청순돌 에이핑크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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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노노노 흐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청순돌이죠. 네. 예, 에이핑크. 네. 에이티즈 멤버 중에서 요즘 가장 청순한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요즘 청순한 가장 멤버. 청순한 멤버 누굽니까? 저는 네 전 여상이요. 아 여상 씨. 네, 네. 여상이 청순해요. 네, 네. 어때요 윤호 씨 누구? 저는 여상이가 아, 예. 많이 섹시해졌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예. 반대로 예. 산이가 예. 청순해요. 오히려 네, 반대가 됐어요. 네. 아, 아니 이번에 또 청순한 느낌의 음악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터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왜 다 영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약간 컨셉이에요? 예전에 인셉션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 예. 사실 근데 네. 우연히 그렇게 맞은 거예요? 이터널 선샤인도? 뭔가 그런 것보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로키라는 제목을 쓸 때 느꼈던 건데 네. 사실 영화를 너무 유명한 영화들은 네. 그만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임팩트 있죠. 네, 근데 이미 그 제목부터 그 두 시간짜리 영화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으로 내세웠을 때 이 노래를 듣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한번 되새기고 또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뭔가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 있죠. 인셉션도 네. 그랬거든요.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사실 아. 정말 대표적인 영화들의 제목을 사용할 때 굉장히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혹시 홍중 씨 만들어놓은 곡 중에 영화 제목이나 이런 거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메모에 이제 제목이나 타이틀 아니면 테마 같은 거 적어놓는데 네. 전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영화로 곡을 하나씩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앨범에도 자작곡 네. 기대할게요. 아유, 홍준 씨 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늘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어가지고 예, 에이티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TI가 SEXY인 그룹이죠. 짐승돌의 계보를 잇는 몬스타엑스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를 차지했고요. 러브킬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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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자,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윤호 씨 네.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이게 제가 못한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네, 다음에 이제 뭔가 못한 얘기들 있잖아요. 다른 멤버들이랑 더 와서 네. 하고 싶은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와주시고요. 예. 홍윤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하고는 처음 함께했는데 저는 오늘 뭔가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워낙 좋아하는 라디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뭔가 선배님이랑 또 이제 형이랑 제필이 형은 너무 워낙 친해서 네. 형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음악 얘기 많이 해서 행복했고요. 에이틴이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에이틴이 따랑해요. 네, 둘, 셋. 에이틴이 따랑해요. 에이티즈도 따랑해. 따랑해요. 안녕. I'm a slay, I'm a chill, I'm a kill. Chicken but dog a bunch of the trigger yeah, thank you, thank you. Only jump a psycho, punch some jogging fighter. Martin got the dungeon. Yeah, get your butt, get your butt. Take a shot, take a shot, take a shot.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